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는 8일. 네. 예. 그거 좀 알았으면 톡이라 좀 주시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모든 책임을 지고. 예.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하루 휴장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이 하루 급락했다가 어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일단 뭐 EU하고의 관세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일단 트럼프가 전선을 확대했는데요. EU 쪽에서는 협상을 기대 높인 발언들을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당장은 영향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날부터 이제 관세 발효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 2004년도에 에어버스에 대해서 이제 WTO에 제소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보잉도 제소를 당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잉도 일단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잉의 발표는 내년도 상반기, 내년 초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그 내년도 초 돼가지고 또 이제 보잉에 대해서 어쩌저쩌고 해서 벌금 또 어쩌저쩌고 나오면 그 얘기하겠죠. WTO 개혁. 자기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냥 WTO를 받아들이고 나쁘게 받아들이면 개혁을 얘기하는 전형적인 기업가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기업가의 모습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업가들 기분 나빠요. 좀 저기 그 이상한 캐릭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저기 그 유재용 부회장이 그런 얘기 들으면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안 듣기 때문에. 일단은 이 10월 1일부터 좀 보겠습니다. 10월 초반에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ISM 제조업 지수가 크게 이게 급락을 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예상치가 50.0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47 완전히 47.9 완전히 확 뒤바뀐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줄줄줄 흘러 내렸고 물론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그 금리 정책에 대한 온건한 코멘트들이 나오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낙폭이 좀 제한된 가운데 장 막판에 살짝 반등을 줬었는데요. 일단 장 후반에 막판에 이제 한 번 더 밀려 내렸던 요인은 EU 문제였었거든요. 관세 문제. 네, 근데 어제였었죠. 우리나라는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지만 이제 EU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슈. 그러니까 이제 불거졌고 더 나아가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뭐였냐면 이 워렌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 지금 바이든, 워렌, 샌더스가 이제 3파전이잖아요 거의. 네. 근데 보면 워렌의 지지율 자체가 9월 중순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고동색이 저 그거예요? 네네, 워렌. 워렌. 그 다음에 이제 샌더스가 여기에서 갑자기 훅 빠지죠. 훅 빠지고 거기에 지지 세력들이 또 올라갔던 요인은 뭐였냐면 샌더스 건강 이상설.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나이는 비슷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심장 이제 동맥 문제에 좀 있으면서 일단은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건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전에 그 누구냐 미국 대선 항상 나올 때마다 그 건강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샌더스 후보의 주요 지지 세력들이 대부분 다 워렌 쪽으로 가버리면서 이게 거의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샌더스하고 워렌은 대체 관계예요. 예. 근데 이제 붙어버렸는데 일부에서 뭐가 나왔냐면 역전시켜버렸습니다. 28대 22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 워렌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워렌의 정책은 뭐냐면 이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대형주들을 다 분할, 사업 분야별로 다 분할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을 해체. 반독점주의자구만. 네. 예. 거기다가 뭐냐면 그 소비자 금융 보호법 관련돼 가지고 강경한 발언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들 같이 밀렸고 뭐 금융주 밀렸던 요인은 찰스 스왑의 그 온라인 거래 제로 이제 그거 나오면서 TD 아메리카 뭐 트레이드라든지 이 트레이드 전부 다
그 관련돼 가지고 빠진 거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쪽도 수수료 문제가 걸거졌고 그러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훅 빠진 거예요, 어제. 그랬는데 오늘 보면 이게 이제 일주일간인데요.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오늘 보면 대부분 다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쪽에 위주로 해서 많이 빠졌고 피터 나바루가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아시아 시장 쪽에서 그 아시아 시장 끝나고 나서 발언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7가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경기에서 걔네들 풋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처음 딱 부딪히자마자 머리로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경향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과 트럼프는 돈독한 사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졌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특히나 이 보면 ISM 제조업지수 망가졌고 ISM 서비스업 지수 자체도 보면 56.4에서 52.6으로 크게 빠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고용이 53.1에서 50.4로 훅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져 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미 연준의 금리 정책 자체도 금리를 일단은 뭐 한 번 정도 내리는 건 시장 뭐 컨센서스에서 두 번으로 바뀌었고요. 일단 10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90%. 그 다음에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확률이 56%. 그러니까 뭐 두 번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점도표를 수정할 시간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CME 패드워치 옵션 시장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 자체가 어제 오늘 뭐 끝난 미국장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해요. 다들. 그 다음에 버랭키 전 연준 의장도 금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비전통적 통화정책 QE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여야 된다. 그다음에 어제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이번 달 FOMC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이 FOMC 통해 가지고 금리를 내렸지만 저기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대체대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연준 위원이 나왔고 대체대출 확대가 돈 푼다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 그래요? 뭐, 걔네들 말은 원래 각각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럼 저기 그 연준 대체대출 어떻게 확대? 그래서 이제 9일날 FOMC 의사록 공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9월 달에 있었던 연준에서는 연준 위원들끼리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그 올해 연말 내년도까지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5명.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7명, 금리 동결이 5명이잖아요. 각각 나눠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위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어디로 튀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그 급락했던 거를 반영합니까? 반등했던 걸 반영합니까? EWI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MSCI 한국 지수와 관련된 건데 ETF인데 EWI가 어제 미국장이 2% 가까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하락에 그쳤어요. 보통 EWI는 뭐냐면 같이 떨어지고 만 돼. 아니죠. 그 전날 우리 한국 증시가 거의 2% 가까이 급락한 데 따른 영향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 작년 11월 달, 12월 달 뭐 이런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면 그 전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과 미국 증시 하락과 겹쳐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EWI가 만약에 어저께 3% 4% 정도 빠졌다라면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오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 1.8% 하락. 그다음에 어제 끝났던 오늘 이제 야간 시장은 개장이 안 됐으니까 어제 야간 시장 미국장이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0.2% 하락에 그쳤어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는 거의 고점 근처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기금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분야는 어디냐면 실적, 납부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와 실적. 그러니까 올해 8월 달에 그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 자체가 150조까지 빠졌었는데 지금은 157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적 바닥론 이슈가 영향을 주면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어제 그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단 뭐 하락 출발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락 폭 자체는 제한시킬 수가 있고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오후에는 또 못 나오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요. 네. 오늘 저녁에 미국 고용보고서 자체 그 실적 자체가 일단 제조업 망가졌고 서비스업 지수 고용 나쁘고 지난번 소비자 신뢰지수 고용을 기반으로 한 심리지표 자체도 나빠졌다. 그러면 그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자체는 크게 유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오늘 반등한 것처럼 이 미 연준의 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반등을 줄지 또는 만약에 경기 침체 이슈로 확산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그 두 부분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뭐 여기에서 미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등을 준다고 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고용보고서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다음 주에 8일날 있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등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